오늘 제가 해줄 강의 내용은 주제는 말의 힘이라는 내용입니다. 말의 힘. 온라인 분들 잘 들리시죠? 네. 어제 여러분들 다 한국 서치사 아카데미 참석하셨죠? 예. 네, 한국에서는 현장에 가서 직접 참석하신 분들도 계십니다. 우리 윤영 국장님이랑 그 팀원들 함께 한국 현장에서 직접 참여를 하셨거든요. 아마 석세스를 참여하고 나신 분들은 정말 우리 사랑하는 가족, 내 아들, 내 부모님, 잘해주기 위해서 애터미를 꼭 선택해야겠다. 이 가난을 드물림하지 않기 위해서 애터미를 꼭 잡고 해야겠다는 그런 열정을 불러 일으켰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여러분들 그런 열정을 혹시 나는 이렇게 살 거다라고 선언을 하셨나요? 저는 안 하셨군요, 여러분. 답이 없으십니다. 네. 안전한 우리 했어요. 네. 저 한국에서는 역시 현장 참여하신 분들은 다릅니다. 선언을 하셨다라고 합니다. 이렇게 우리가 가장 꿈을 마음속에만 두지 말고 선언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데, 그래서 오늘 말의 힘이라는 주제로 제가 준비를 또한것 같습니다. 저번 주 제가 복습 좀 할게요. 저번 주 토요일 우리 범장님께서 정말 좋은 강의를 해주셨죠. 사업자의 태도에 대해서 애터미 사업자들 보면서 사업서 빨리 성공하는 분들은 이렇게 하더라라는 것을 얘기해 준 것이 있습니다. 혹시 기억나시나요? 아, 노트를 펼쳐보신 거예요. 우리 선생님들 역시 메모를 잘하셔서 일주일 전에 다 까먹으셨죠? 네, 이런 얘기를 해주셨어요. 사람들의 차이는 미미하다. 하지만 미미한 차이가 큰 차이를 만든다. 큰 차이는 그 자세가 긍정적이냐, 부정적이냐, 그 차이다라고 얘기를 해주셨어요. 우리 사람들 실력이 비슷하다라고 할 때, 우리의 차이를 만들어내는 것이 무엇이냐? 그것이 바로 태도다. 우리 어떤 태도를 애터미를 하고 있는가? 우리가 이렇게 그런 것들을 얘기해 주셨는데, 그리고 그 얘기도 해 주셨어요. 우리 법무장님께서 마음과 형식, 이둘 중에 어느 것이 더 중요하냐? 어느 것이 더 중요해요? 마음이겠죠. 또 마음이에요. 아, 또 형식이. 마음이. 그 마음이 지금 마음속에 떠 있는 거야. 네, 일주일 전에 들었는데도 감정같이 까먹었는데요. 오늘 제가 다시 준비했습니다. 마음과 형식. 형식이 중요하다라고 공사님께서 정말 이렇게 동그란 치면서 알려주셨어요. 왜냐면, 우리가 그 사람 마음을 제대로 알려면 그 사람 마음속 들어가 봐야겠죠. 무슨 생각하고 있는지, 어떤 마음인지. 근데 그 마음을 표현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이에요? 네, 형식이고 말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면서 우리한테 외적인 자세, 나는 사업자다운 자세인가, 사업자다운 복장을 하고 있는가, 그리고 내적인 자세, 그 중에서도 감사. 오늘도 신도장님이 고운 꽃을 사오셔서 정말 향기로운 이렇게 환경에서 지금 우리 센터 세미나 하고 있거든요. 너무 감사드리고 또 여러분들 이렇게 자리를 메꿔주셨기 때문에 우리 오늘 세미나가 진행될 수 있지 않나 그 부분에 대해서 감사드리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을 얘기해 주셨는데 여러분 혹시 나는 이거 저번 주 강의 중에 하나라도 실천에 옮겼다라는 분전 하나라도 실천에 옮겼다 무슨 강의였더니 기억도 안 나는데 무슨 실천에 옮겼다 그런 생각하고 있으신가요 혹시? 네, 그래서 이런 것들이 그렇지 최소 본부장님은 가셨 본부장까지 가셨잖아요 우리 한교수 본부장님 본부장님까지 가신 분이 이렇게 했다라고 하면 우리가 그걸 따라 배운다면 적어도 본부장까지는 가겠죠 아직 본부장님이시니까 근데 그런 것들이 여러분들의 애터미 사업의 속도를 만드는 것 같아요 내가 애터미에서 성공한 사람들의 말을 듣고 실제로 옮기냐 안 옮기냐에 따라서 우리의 속도가 빠르냐 느느냐가 결정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저도 잘 못해요. 근데 그냥 이렇게 여러분들과 함께 저도 말을 뱉으면서 그렇게 하려고 노력할 뿐입니다. 네, 그래서 오늘에는 이런 부분들 얘기하면서 첫째 변화에 대해서 얘기 드리고 싶습니다. 우리가 방금 이런 것들이 외적인 자세, 내적인 자세들을 예전과는 좀 다른 모습으로 더 깔끔하고 사업자다운 불평불만이 많았다면 이제는 감사한 마음으로 이런 변화를 우리가 일으켜야 되겠죠. 그래서 여러분들 애터미 만나서 변화 썼나요? 변화 좀 있으신가요? 혹시 어떤 부분?
네. 특히 제일 왼쪽인 면아, 우리가 피부가 가장 빨리 바뀌어요. 우리 애텀 작업하시면 맞으시죠? 애텀이 화장품을 쓰신다면 피부가 확 바뀌실 거예요. 그리고 건강식품 방금 뭐 오메가3나 징크나 이런 거 드신다면 건강 변화 있으시죠? 예. 네, 이런 점들 이렇게 많이 느끼시고 그런 것들 나누시는 분들이 많을 텐데 건강이 있으실 겁니다. 그래서 사람마다 변화의 크기가 조금씩 다를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럼 이런 것들도 있겠지만 오늘 제가 얘기할 부분은 말이에요. 말. 말. 여러분들이 하는 말이 여러분입니다. 그 얘기를 하려고 오늘 내용을 준비했습니다. 여러분이 하는 말이 여러분입니다. 그래서 애터미 회사는 박한규 회장님이 말로 만든 회사죠. 뭐 애터미 회사 처음부터 막 이렇게 의리의리 했나요? 240만, 어제 고순회장님도 얘기하셨는데 240만짜리 카니발 끌고 다니면서 제일 처음에 17명이 겨우 모였다고 했죠. 17명을 데리고 정말 지게차로 10억을 또 줄 거다. 임페리얼 가면 애터미 회사는 글로벌로 나갈 것이다. 1조를 할 것이다. 10조를 할 것이다. 100조를 할 것이다. 이렇게 외치면서 만든 회사 맞죠? 말로 만들었죠. 네, 애터미 회사도 그렇게 말로 이루어진 회사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다 애터미에 성공하겠다라는 이런 간절한 마음을 갖고 계시잖아요. 그러면 그런 마음은 갖고 있는데 내가 어떤 말을 쓰고 있는지 좀 스스로 생각을 해보셨으면 좋겠어요. 내가 평상시 쓰는 말. 그래서 대부분이 우리 애터미에 있는 분들도 괜찮아요. 되게 긍정적인 분들이 많으시죠. 근데 대부분 우리 밖에서 어울리다 보면 사람들이 누구 탓을 많이 해요? 세월. 네, 세월 탓도 하고 남 탓을 많이 하죠. 네, 남 탓을 많이 하는 뭐 누구 때문에, 뭐 어째서. 그래서 이성현 박사님 강의 중에서도 그게 있어요. 수영을 못하는 사람이 수영장을 바꾼대요. 수영해요, 수영장 바꾼대서. 네, 못하죠. 그런 것과 같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내가 바뀌어야 된다. 내가 바뀌어야 된다. 그것을 얘기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애터미 다음을 하다 보면 어떤 이 말을 우리가 말로 전달을 하잖아요. 말로 우리가 표현을 하고 형식을 만드는데 말부터 바뀌어야 돼요. 그래서 이렇게 애터미 사업을 하다 보면 이렇게 혹시 파트너나 뭐 이렇게 안내하고 싶은 분들이 계셔서 이렇게 사업을 안내를 하다 보면 상담을 하다 보면 그런 분들이 어떤 분들이 계신가 하면 뭐 이래서 안 되고 이분은 뭐 이래서 안 되고 이분은 돈을 많이 벌어서 안 되고 이분은 당장 돈을 벌어야 되기 때문에 안 되고 이분은 아기가 있어서 안 되고 뭐 이래서 안 되고 저래서 안 되고 이런 얘기를 막 상담해요. 그러면 솔직히 속으로는 그런 생각해요. 네 맞습니다. 사장님 말대로 되실 거예요. 안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그게 어떻게 되겠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말대로 된다라는 것을 꼭 생각하면서 말을 하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뭐 이래서 안 되고 저래서 안 되고 하면 그럼 여러분 사업이 안 된다. 네, 그렇게 생각하시고 진행하셨으면 좋겠고 우리가 애터미에서 그 로열 리더스 클럽 들어가신 분들 그러니까 중고돈을 하면 월 한 10만 버시는 분들 우리가 뭐 목요일부터 쭉 봤죠. 월 10만 버시는 분들 총장 리더스 로열 리더스 클럽 들어가신 분들 보면 뭐 어떤 분들이 내가 들어간다는 뭐 구분이 있나요? 없으시죠? 없어요. 무슨 이렇게 그 이런 그 저런 차를 몰았던 택시 운전기사, 대리 운전기사, 뭐 통닭을 계속 튀겼던 뭐 통닭집 아줌마, 뭐 무슨 이렇게 간호사 일을 평생 했던 분, 그리고 뭐 이렇게 집에서 그 일 가정주부만 했던 가정주부 분들, 뭐 마선질했던 분들, 뭐 그런 분들이 월 10만 원씩 벌어 간대요. 중국돈을 말했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런 분들이 다 되셨잖아요. 애터미에서는 다른 일은 혹시 안 될 수도 있어요. 우리가 능력이 없으면. 근데 애터미에서는 우리가 이런 분들이 됐다라는 걸 보면서 내가 내 속에 갇혀 있으면 안 된다는 것, 내 시야로만 사업을 봐서는 안 된다는 것을 여러분들한테 얘기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시야로 사업을 결정하시면 여러분들 변화를 못 이뤄내요.
솔직히 여러분들이 지금 가진 주변 사람으로는 이렇게 내가 이렇게 이 시야로만 했다면 이 주변 사람들을 어느 선거 해야겠죠. 애터미에서 이 주변에 아는 사람들과 함께 이렇게 다 해서 선거해야 되겠는데 아직 그렇지 못하죠. 그러면 우리가 꼭 변화를 해야 된다라는 것을 얘기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아직 애터미에서 좀 누순가 갖고 잘안 되는 것 같다면 말을 바꾸셔야 된다. 그 말을 해드리고 싶습니다. 내가 쓰고 있는 말, 어떤 말을 하고 있는지. 그래서 어떤 분들이 이렇게 손님 만나거나 뭐 이렇게 상담을 할때 이렇게 가만히 지켜보면, 누가 이렇게 막 뭐라고 해요. 그러면, 아니, 아니, 애터미 꽤 좋아. 그리고 뭐 이렇게 무슨 안무에 쓰고 있는 나무 뉴스킨 쓰고 있는데 이렇게 얘기하면, 아니, 아니, 안무에 비싸다나, 뉴스킨 비싸다나, 아니, 아니, 애터미 꽤 써.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가만히 지켜보시면. 근데 본인이 그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 본인이 잘 몰라. 이 습관된 거죠, 말이. 그래서 여러분들이 애터미를 하면서 이렇게 스폰서가 되면 파트너들이 어떤 단어를 쓰면서 말을 하고 있는지 좀 이렇게 보게 돼요. 이분이 이렇게 얘기할 때 지켜보게 되잖아요. 어떤 부분을 얘기하고 있는지. 그래서 이렇게 쭉 보면 처음부터 아니, 아니, 막 이렇게 시작하는 분들이 좀 있으세요. 스스로는 모른다는 거. 그래서 이런 분들은 그 사람과 대화를 하면서는 이겼을 수 있어요. 아니, 아니, 그렇게 하지 마, 애터미 써. 근데 사실 상대방의 마음을 얻는 데는 실패했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대화를 하는데, 누군가 대화를 하는데 상대방이 아니로부터 시작하면 여러분 마음이 어때요? 안 하죠. 네. 이게 무슨 말이에요? 네, 이게 무시하네. 여러분 마음이 닫혀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항상 처음에 우리가 어떻게 말을 시작해야 되는가? 대화를 할 때, 그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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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누가 뭘 하면, 그래. 그리고, 맞아. 누가 막 뭐라 하면, 그래. 맞아. 맞아. 그랬구나. 그랬구나. 그렇구나. 그랬구나. 네, 그랬구나. 그걸로 시작하셔야 돼요. 상대가 나를 인정해 주는구나 하면서 이런 말들을 하면 마음의 문이 열리기 시작해요. 솔직히 그렇게 만나는 분들, 잘 모르는 분들은 애터미 사업자가 아니잖아요, 아직. 우리가 사업자로, 소비자로 만들려고 하는 분들이시잖아요. 나만큼 애터미에 대해서 잘 몰라요. 그러면 내가 아니 이렇게 시작하게 되면 사실 애터미 제품은 정말 좋고 싸요. 대중명품이고 정말 좋은데 그분의 마음을 얻는 데 실패해서 이 제품 전달이 안될 수도 있어요. 그건 애터미 제품 문제가 아니고 내가 어떤 말을 사용했는지 그것을 꼭 점검해 버렸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연습 바로 할까요? 그래. 그래. 맞아. 맞아. 그랬구나. 그랬구나. 그분의 마음을 우리가 얻는다면 애터미 제품 그래. 하실 수 있어요. 맞아. 네. 그래서 우리가 소비자를 만나고 사업자를 리브리핑할 때, 우리가 그룹을 만들 때, 조직을 만들 때, 나의 말하는 스타일, 나의 말하는 습관을 스스로 점검해 봐야 돼요. 그래서 이 훈련을 좀 해야 된다. 그 말을 얘기 드리고 싶습니다. 저번 주 본부장님 좋은 얘기 해 주셨죠. 그거에 이어서 좀더 연결이 되는 부분인 것 같은데, 그래서 우리 애터미 시작하면 스폰서가 계시죠? 우리가 스폰서님한테 제가 말하는 말투가 어때요? 말하는 스타일이 어때요? 이렇게 좀 상담을 하셨으면 좋겠어요. 내가 다른 사람과 얘기할 때 어떤 스타일을 얘기하나요? 어떤 부분 좀 이렇게 수정하면 좀더 좋을 부분이 없을까요? 이렇게 스폰서한테 도움을 요청하고, 왜냐면 내가 말하는 건 내가 잘 몰라요. 습관이 돼서 이런 것들을 물어보면서 애터미 사업을 하시기 바라겠습니다. 내가 쓰는 단어나 말투는 워낙 오래 썼기 때문에 습관이 되어 있어요. 혹시 나는 예전에 이렇게 어떤 습관이 좀 있다라는 거 혹시 스스로 아는 분 계신가요? 나는 말할 때 이런 단어를 좀 많이 쓰는 것 스스로 모르죠. 같아요. 그 법무장인 건 알아요. 우리 네. 강 예수님 어때요? 아. 우리 예수님 어때요? 어찌 어때요? 어때요? 많이 쓰세요. 그러면 그게 아, 저 이렇게 그렇구나. 일반적인 얘기 아니니까 나 그리고 심단한 힘도 있어요. 뭐예요? 말 바른 대로 말하면 맞다. 되게 정말 많이 쓰고 시계가 보는 중인 게 아니니까 제가 이렇게 자주 이런 얘기 이런 단어를 자주 쓰는구나. 네, 그만 말했다고.
수신이 나올까요, 정말? 말만인데 말하면 이분이 습관인 거죠. 그래서 이런 것들을 뭐 좋은 것들은 놔두고 그런 것들 우리가 나쁜 것들 아니 뭐 이런 것들을 고치려면 스폰서님과 이렇게 말을 하면서 상담하면서 바뀌어 나가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성공자들은 어떤 말을 쓰는가를 모방하시면 돼요. 애터미 성공자들 정말 많죠. 뭐 다른 데서도 성공자 많겠지만 우리가 애터미 사업을 하니까 애터미 사업자들 중에서 성공하신 분들 어떤 말을 쓰는지 잘 듣고 모방하시면 돼요. 연습하시고 훈련하시면 돼요. 그래서 우리가 말의 힘을 키워서야 돼요. 말의 힘. 말이 근육. 말의 힘, 말의 근육을 키워야 되는데 우리가 처음에는 익숙하지 않기 때문에 이런 일을 해본 적이 없기 때문에 근데 해본 적 있으신 분들은 잘하는 원인이 거기에 있어요. 이런 것들이 다 훈련되어 있는 거예요. 근데 이런 걸 해본 적이 없다. 나는 이게 아주 초짜다. 이런 분들은 익숙하지 않기 때문에 처음에는 좀 말이 가벼울 수 있어요. 그래서 자꾸 연습을 해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어떤 개념이냐면 우리가 오늘 갑자기 1층부터 10층까지 계단으로 막 걸어서 올라갔어요. 그래서 다리가 아파요, 안 아파요? 아파요. 막 몸살이 날 거예요. 근육이 아프고. 근데 우리가 정말 뭐 1년 동안 매일 1층부터 10층까지 올라갔다 내려갔다 했어요. 그러면 1년쯤 후에는 뭐 그냥 산산하게 올라갔다 내려갔다 할 거예요. 그래서 그런 개념이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고 익숙해질 때까지 훈련을 하자. 익숙해지는 기간이 짧으면 애터미도 빨리 빨리 잘 되겠죠. 근데 이 익숙해지는 시간을 내가 이렇게 널널히 잡다 보면 이렇게 좀 늦어질 수도 있다. 근데 애터미는 포기만 하면서 불안한다. 그래서 얘기했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연습할 때 뭐 갑자기 튀어나오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냥 가장 가까운 사람부터 집에 뭐 남편이 있으시다면 남편이랑 자녀분들이랑 대화하실 때 이렇게 이런 먼저 내가 말한 스타일을 바꿔서 한번 이렇게 그 훈련을 해보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이렇게 막 하려고 막 마음을 먹었다가도 사실 상대방이 막 강하게 막 말하면 막 나도 막 욱해서 강하게 말하게 되죠. 네, 아마 그럴 수 있을 겁니다. 왜냐면 우리가 처음에 익숙하지 않잖아요. 아마 그럴 경험이 있을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훈련이 필요한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훈련을 해서 이렇게 익숙해지면 어떻게 되죠? 프로가 된다. 전문가로 된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처음 애터미를 만나신 분은 솔직히 모든 면에서 다 아마추어예요. 모든 면에서 다 익숙하지 않으실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애터미를 하면 해야 되는 8가지 행동강령 있죠. 8가지 행동강령. 8 core. 아시나요? 뭔지? 애터미를 하려면 무조건 매일 해야 되는 8가지 행동이 있어요. 이거 하면 된다. 하고 회사에서 알려줬어요. 생전 못 들어본 얘기인 것을 이렇게 표정을 지으시는 분도 계시는데 8 core를 체크해야 되죠. 우리가 고객 명단 작성해야 되죠. 성공의 8단계 8 코어 고객 명단 작성해서 누굴 만날지 선정하고 뭐 제품 공부도 해야 되죠. 다 익숙하지 않으실 거예요. 처음 하시다 보면. 근데 매일 하다 보면 익숙해질까요? 아니면 익숙해질까요? 매일 하다 보면. 네, 분명히 익숙해질 겁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이 우리가 이렇게 8 코어 하고 제품 공부도 하고 이런 것도 했는데 무슨 또 말까지 바꿔라고 뭐 도대체 뭐 해야 되는 게 몇 개야? 뭐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도 계시는데 제가 오늘 하는 이 얘기나 그리고 어제 전번주 본부장이 했던 얘기는 여러분들 임페리얼까지 갔을 때 그걸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가 그냥 매일 듣고 하고 뭐 일지 쓰고 소비자 관리하고 명단 작성하고 이렇게 하시면 인쇄 증리, 제출 증서상 오토판 매사까지 가실 수 있을 거예요. 그런 거 이렇게 하시다 보면 애들 제품이 나가서 일을 할 거니까 포기만 하면 소비자는 줄어 안 들어요. 계속 가다 보면 소비자 늘어나서 오토판매사 되겠죠. 그런데 우리가 애터미 여러분 다 월 뭐 오토판매사면 월 만 원 버시려고 지금 애터미 오셨나요? 애터미 나가 한 월 만 원만 벌고 그래서 내가 월 만 원 벌 거다 이러면 마이너스라도 하셔도 돼요. 내가 애터미에서 이별까지 가겠다. 나는 월 한 30만 원 벌어보겠다. 나는 그런 큰 꿈이 있으시다면 여러분들이 이런 부분을 하시면 빠를 거다라고 제가 이렇게 얘기를 드린 것입니다. 애터미에서 상한선이 그 우리 이렇게 포인트 5천만 대 5천만 포인트를 맞을 때 최소 30만 원 받는다 그렇죠.
상하선이 있기 때문에 월 30만원이라고 했는데, 그래서 사실 살면서 월 한 10만, 30만원 벌어야 내가 돕고 싶은 사람들 다 마음껏 돕고 내가 하고 싶은 것들 다 이것저것 다 가면서 살 수 있대요. 그래서 여러분들 여기에 앉아 계시고 오늘 이 강의 들으셨다면 아마 마음속에는 제가 보기에는 여러분들 모두 다 월 10만, 월 30만은 보실 분들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걸 보려고 이 애터미에서 일을 하고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러면 불어가 되어야 된다 뜻이죠. 전문가가 되어서 이렇게 여러분들이 애터미 사업 진행하시길 바라겠고, 우리가 꼭 그러면 전문가가 되기 위해서 어떤 단어를 쓰고 있는지 내가 지금 현재 그것을 다시 한번 내 손을 알아봐야 돼요. 그래서 박한기 회장님 강의를 들으면 어떤 말들이 많이 나오나요? 박한기 회장님 강의. 회장님이 얘기하시는 강의 중에 주로 어떤 내용, 어떤 단어들 이런 걸 많이 쓰는 적이 기억나는 거 있나요? 없으신가요? 회장님은 정말 된다 이 얘기 정말 많이 쓰세요. 된다,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할 수 있어요. 이런 얘기 정말 많이 쓰거든요. 그리고 우리는 정말 전 세계로 나갈 것입니다. 전 지구의 애터미 깃발을 뽑을 것입니다. 이런 얘기를 정말 많이 쓰는데 정말 회장님 말을 딱 들으면 말에 힘이 있어요. 이렇게 딱 우리 이렇게 딱 이끌어내는 이런 힘이 있다라는 것을 이렇게 딱 느끼실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 따라 하시면 돼요. 근데 저도 아직은 불어가 되는 과정이니 강의 따로 말 행동 따로 잘 안 될 때가 많아요. 그래서 훈련이 필요한 거죠. 저라고 말하는 저라도 뭐 다 잘 될까요? 잘 안 돼요. 그게 쉽지 않거든요. 그렇지만 점점 좋아지고는 있다라고 분명히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말려서 외쳐서 훈련을 해야 돼요. 그래서 우리 처음 우리가 뭐 사랑합니다부터 할 수 있습니다부터 이런 것들을 훈련을 하는 거예요. 한번 해볼까요? 여러분 사랑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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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또 할 수 있습니다. 할 수 있습니다. 사랑합니다. 할 수 있습니다. 나는 또 됩니다. 이렇게 여러분들 연습할 수 있다. 네. 그래서 이성열 박사님 강의 중에도 이 강의 아마 못 들어보셨을 거예요. 흡인력이라고 얘기를 한 것이 있어요. 흡인력과 똑같은 말이 있어요. 똑같은 동의요. 어떤 단어일까요? 흡인력. 매력. 네, 역시 우리 본부장님 맞추셨네요. 매력. 이성현 박사님 강의에 나와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어떤 사람들한테 흡인력을 느끼시나요? 신뢰하는 사람들. 네. 그런 것들 다 매력에 우리에 속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누군가를 물어보죠. 이 사람 어떤 사람이야? 얘 어떤 사람이야? 할 때 보통 어떻게 대답을 해주나요? 저 사람 어떤 사람인가 물어보면 굉장히 긍정적이야. 또 매사에 주도적으로 이렇게 일을 진행하는 사람이야. 이렇게 얘기를 하죠. 그러면 그런 건 어디에서 우리가 판단? 그 사람 긍정적인지 주도적인지 이렇게 하는 거 어디에서 판단을 하나요? 네, 그렇죠. 말에서 판단을 하는데 이분이 하는 말에서 그러면 우리가 보통 이 사람 어떤 사람이냐를 물어봤을 때 그 사람 키는 160이고 피부는 좀 노랗고 이렇게 얘기 안 하죠. 네. 그래서 이런 것들이 바로 우리가 알 수 있듯이 보통 뭐 긍정적이고 아주 말 높고 주위 사람도 많고 이렇게 아니면 뭐 부정적이라든지 주위에서 친구 한 명도 없다든지 이렇게 그 사람을 얘기를 해주죠. 그래서 이런 것들이 뭘로 판단하냐면 그분의 말이에요. 그래서 나의 말이 나다. 나의 말이 바로 나다. 그런 얘기 들으시고 싶고. 그래서 이 흡인력, 매력이죠. 매력 있는 사람. 그리고 다시는 더 나아가서는 리더십. 이런 것들은 그 사람 말에서 나와. 그래서 예를 한 가지 든다면 오바마 대통령 다 아시죠? 미국의 오바마 대통령 그분의 강의를 들어보신 적 있으시고 또 생각이 나는 게 있겠지 모르겠지만 굉장히 파워풀해요. 오바마 대통령. 그래서 그분의 강의 중에 그런 얘기들이 많아요. 여러분 꿈을 가지세요. 비록 나는 흑인이었지만 사생아였지만 미국의 대통령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무한한 가능성을 갖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원하는 거 다 하실 수 있습니다. 이런 강의들이 있어요.
그분이 말이 그분의 대통령을 만들었다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내가 어떤 단어를 쓰는지. 그래서 여러분들 다 인생 시나리오 지금 어디까지 갈 거다 쓰셨죠? 지금 언제 갈 거다 그래 항상 얘기하죠. 그러면 우리가 어느 직급을 쓰셨으면 그 직급에 맞는 말을 사용하셔야 돼요. 임페리얼 가겠으면 임페리얼이 쓰는 말을 쓰셔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리더가 쓰는 말들은 리더들은 파워풀한 말을 쓴다고 해요. 영향력이 있는 말, 흡인력이 있는 말들을 쓴다라고 얘기를 하죠. 그래서 여러분들의 말이 주변에 얼마나 영향력이 있는지 내가 평상시에 사용하고 있는 말들이 그런 것들 생각해 보시고 혹시 나는 밖에 나가서 애터미를 전하면서도 내가 하는 건 아니고 누군가 이렇게 너무 자꾸 알아보셔서 지금 알아보러 다니는 중이야. 근데 뭐 이렇게 뭐 너보고 해라는 건 아니고 혹시 뭐 이렇게 하면서 애터미를 전하는 건 아닌가요? 나도 다단계 하기 싫어. 근데 알아보니 괜찮더라고. 그래서 지금 알아보고 있는 중이야. 뭐 이렇게 하면서 이렇게 전하고 있는 분들 많아요. 밖에서 애터미 하시면서도. 그래서 뭐 3년 동안 이러고 다니세요. 그리고 이렇게 본인 사업이 왜 안 되는지 몰라요. 스스로. 내 사업이 왜 안 될까. 그래서 이런 말들이 흡인력 있나요? 없어요. 파워풀한가요? 그래서 여러분들 이런 사람과 애터미 할 거예요. 아야. 네, 아야 한다는 소리가 제일 높네요. 그래서 우리가 애터미랑 똥은 다 똑같아요. 이렇게 우리가 마케팅 플랜도 똑같고 제품도 똑같고 회사도 똑같고 무슨 이렇게 다 똑같은 도구인데 왜 이제 사람과는 애터미 하기 싫을까? 부정적인. 네. 그래서 왜 다른 사람 막 잘 되고 이런 부분을 본다면 말이 정말 중요하다라는 거 그런 깨달으시면 좋겠고 이렇게 여러분들이 그래서 말만 바꾸면 임페리얼 다 갑니다. 맞나요? 가죠. 네. 네, 제가 이거 그래서 이해만 내고 들은 강의 여러분들한테 오늘 해주는 겁니다. 말만 바꾸면 다 임페리얼 간다. 간다. 네, 모두 박수 드리세요. 집에 다 가실 겁니다. 그래서 점검을 하시고 그래서 애터미에서 뭐 돈 안 된다고 떠나는 사람들도 있고 근데 뭐 누군가는 어제 임페리얼 갔죠. 10억 지게 차를 가진 사람도 있고 그래서 우리가 원인을 알아내고 그것을 없애면 돼요. 왜서 안 되는지를 알아내고 그래서 영향력 있는 강의를 많이 들으세요. 그래서 A2Core 안에 성공자 강의 맨날 들으라고 그렇게 하면 듣다 보면 듣는 게 그거니까 나도 말 뱉는 게 그거로 되는 거예요. 영향력 있는 강의. 애터미 강의 다 공짜죠. 공짜니까 여러분들 왜 듣기 싫을 때 듣고 듣기 싫으면 안 듣고 그러고 계시는 거 아닌가요? 맞아요. 네, 그래서 이런 공짜로 된 것들 여러분들 꿈이 있고 분명한 목표가 있으시다면 이런 강의 많이 들으시고 여러분들이 이렇게 무조건 다 임페리얼 갈 수 있는 분들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말만 바꾸면. 그래서 내가 얼마나 영향력이 있는 말을 하고 있는지를 체크해 보셨으면 좋겠고 절대 애터미 하면서 어려운 일들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죠. 있습니다. 네, 분명 무슨 일을 해서 어렵지 않겠나요? 뭐 쉽게 되는 게 있나요? 분명히 무슨 일을 하나 다 어려운 일이 있을 겁니다. 그럴 때 뭐 친구들 만나서 앉아서 이렇게 노닥노닥 하면서 나 뭐 이것 때문에 애터미 못하겠어 힘들어 죽겠어 뭐 스폰서는 포인트 안 줘 스폰서는 자기 소식적만 해 뭐 그리고 이렇게 이런 부정적인 얘기들 혹시 여러분 그렇게 하고 있는 거 아니시죠? 힘들 때 없어요. 네. 아니가 알아요. 우리 센터 식구분들은 정말 긍정적이고 애터미에서 들려는 어렵지만 해내려고 하시는 분들인 거 알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혹시 누군가가 이렇게 얘기를 한다면 딱 끊으셔야 돼요. 사장님, 사장님 말이 사장님입니다. 네, 여기까지. 네, 거기까지만 이렇게 끊으셔야 되고 그리고 애터미 하는 사람들 중에 보시면 앞으로 더 많은 사람들 만나실 건데 악한 사람이 없어요. 정말 애터미 하는 분들은 마음에 사랑 있는 분들이 돼 애터미를 하시더라고요. 그 어려운 길을 내가 우리 사랑하는 가서 우리 집안을 위해서 내가 해보겠다라고 사랑이 없으면 그게 안 되거든요. 그래서 악한 사람이 없고 다만 말로 표현을 잘하고 표현을 못하고 그 차이는 있는 것 같아요.
예, 말로 표현 잘 하시는 분들 있으시죠. 그래서 나는 이런 마음이다 라고 표현하시는 분들도 있고 못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그래서 애터미 하면 할수록 우리 회장님 강의 계속 듣죠. 이성현 박사님 강의 계속 듣죠. 그러다 보니까 정말 신사숙녀가 돼요. 애터미 하시는 분들 보면 사람이 변하게 바뀌어요. 저도 애터미 와서 많이 사람 됐거든요. 예, 그런 부분이 있는데 다들 신사숙녀가 되시더라고요. 그래서 표현을 못할 뿐이고 사람마다 다르다는 걸 우리가 인정해줘야 돼요. 사람마다 다르잖아요. 우리가 똑바로 똑같을 수 없다라는 거. 다른 부분을 인정해 주시고, 우리가 여러분들이 애터미를 하면서 아직 파트너가 나오지 않아서 수입이 잘 안 돼서 이런 부분을 고민하고 있다면 오늘 강의가 도움이 됐으면 좋겠고, 꼭 이런 부분이 있으시면 여러분들 스폰서와 상담을 하셔서 원인을 찾아내고 없애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받는 수당이 제일 애터미에서 우리가 3,000 포인트 대 3,000 포인트 받는 수당 이름이 뭐예요, 여러분? 3,000 대 3,000 우리 매일매일 받는 수당 이름이 뭐예요? 3,000 대 3,000 포인트로 우리 수당 받죠? 일일정산. 아, 볼 수당. 아니, 저 매일 받는 거. 꼴꼴 네, 수당. 후원 수당이죠. 후원 수당. 궁금하다 하면 실상 투과세. 우리가 매일 맞죠? 3천 대 3천 수당. 아직 못 받은 못 받으셨는가? 네, 3천 대 3천 받는 수당이 이름이 후원 수당이네. 중국말로 하면 시장 퇴과 후후회. 그래서 이 시장 퇴과 후후회가 최고 상한선이 아까 얼마나 됐죠? 이 후원수당만 최고 상한선을 받으면 월 30만 받을 수 있어요. 후원수당만. 그래서 이 후원수당의 의미가 뭐예요? 시장 퇴과 후후회의 의미가. 이 단어만 보면 무슨 의미예요? 퇴과하고 후후회라고. 네. 퇴거하고 후후에서 받는 돈이 이 정도 받을 수 있다라는 걸. 그래서 이 후원 수당을 받고 계시는데 이게 어떻게 해서 나오는지를 잘 이해를 못한 분들이 계세요. 그래서 우리가 후원을 해라. 후원을 하면 그만큼 내가 후원한 숫자만큼 나한테 수입이 올 거다 그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일곱 개 단계로 나눠졌죠. 첫 번째 3천 대 3천으로 우리가 점수 받죠. 2점. 그리고 7천 대 7천으로 3점 받죠. 3점에 대한 돈이 나오고. 그래서 여러분들이 돈 안 돼요 하시는 분들 보면 딱 물어보면 알아요. 여러분 계좌에 후계자 몇 분 계시나요? 여러분들 후원하는 사람 몇 명 계시나요? 후계자 없어요. 그러면 네, 적겠죠, 돈이. 내가 후원해서 후계자가 된 사람이 많아요. 그러면 수당이 많이 받고 있겠죠. 그래서 우리가 이 돈을 받는 게 첫 번째 후원 수당부터 받죠. 그리고 직급 수당이죠. 링더 리장리, 별 경도가 되는 부분. 그래서 그런 부분을 이해를 하시고 애터미를 하시고, 그래서 여러분들 스폰서 상담할 때 기보도 쫙 펼쳐놓으시고 상담하시면 돼요. 우리 기보도 안에 다 답이 있어요. 기보도에 내가 구하는 사람 몇 명 있는지, 어떤 사람을 집중 구하게 될지 이런 것들을 상담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 걱정 여러분 제발 하지 마세요. 우리 중국에 있죠? 중국에 인구 몇 명이에요? 14억? 어느 나라에 이렇게 엄청난 사람 태어나고 있을 거예요? 예. 네, 전 세계 지구 인구 몇 명이에요? 46억. 네, 70억 정도는 돼요. 70억. 네, 69억. 그, 애터미가 전 세계로 나갈 건데 왜 사람 걱정하세요? 사람이 없을까봐. 본인 걱정만 하시는 거예요. 내 걱정. 네, 내가 어떻게 애터미 할 건지. 그래서 오늘 여러분한테 뭐 빙빙 돌려서 얘기 안 했어요. 그냥 직접적으로 우리 어제는 빨리 가야 되잖아요. 아직까지 뭐 느긋느긋 이렇게 뭐 그렇게 할 분도 아니시니까 여러분들한테 직접적으로 얘기를 할 건데, 그래서 마인이 한 얘기가 있어요. 토끼를 잡기 전에 내가 토끼 사냥을 할 준비가 되는지 먼저 체크해요. 네, 체크를 꼭 하시고,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 사람이 없을까 불안해하지 마세요. 사람이 없을까봐 다 있어요. 우리 애터미 내가 이 교리를 갈 때까지 밑에 올 사람들 다 있어요. 다 준비되어 있어요. 내가 준비 안 돼서 준비해. 그런 걸 아시고 여러분들이
흡인력 있는 본인의 말, 말의 힘, 말의 근력을 키우고 파워풀한 얘기를 많이 하세요. 그래서 주변 사람들한테 누구 만나러 갔을 때 더미 접전하고 그런 얘기를 많이 하시면 될 것 같아요. 내 꿈이 뭔지, 내 꿈이 한 월 30만 벌 거거든? 이런 얘기 하시고, 그래서 한 3만 원은 다니는 교회 후원하고, 한 3만 원은 어려운 애들 좀 돕고 살 거고, 한 10만 원은 양가 부모 좀 드리고, 한 3만 원 애들 교육 필요 쓸 거고, 한 5만 원은 내 취미 생활하고 여행 다닐 거야. 나랑 같이 여행 다니자. 그럼 그 사람 나한테 붙을까요? 안 붙을까? 붙지 말래요. 붙을 거예요. 여행 다니자. 네, 그런 얘기를 하시고, 여러분들 그리고 또 사업하시면서 처음에 진행할 때 많이 하는 부분인데 괜찮아요. 근데 그냥 그 GY화로 들으세요. 파트너분들 아무 사람이나 이렇게 데리고 오지 마세요. 입만 열면 부정 떨고, 입만 열면 뭐 힘 없어요, 돈 없어요. 여러분 이런 분들이 하고 싶으세요. 그래서 그런 분들을 우리 뭐라고 하면 돼요? 그런 분들한테는 소비자만 하시라고 하면 돼요. 제품만 써라고. 네. 너 소비만 해, 소비만. 아니, 좀 쉽지 않아. 오지만은 그냥 집에 있어, 소비만. 이런 분들과 함께 하게 되면 내 기가 빨려요. 나는 임페리얼 갈 사람인데 옆에 계속 부정적 얘기하는 거야. 네. 그래서 파트너는 누가 고르는 거다? 내가 고르는 거다. 내가 고르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보다 조금 나은 사람. 네. 나보다 좀 나은 사람. 그래서 나보다 못한 사람과 함께 하려면 시간이 좀 걸려요. 그 사람을 나 정도까지 끌어올리는데 시간이 걸리고, 그 사람이 이렇게 긍정적인 말을 하는 데까지, 만드는 데까지 또 시간이 걸리고, 시간이 걸려요. 그래서 나보다 나은 사람이, 훌륭한 사람이 들어오면 우리는 내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네트워크 하잖아요. 나보다 나은 사람의 그 자본을 다 공유하기 위해서 네트워크 하는 원인이. 그래서 여러분들 하위에 여러분들보다 훌륭한 사람이 들어온다? 안 들어온다? 들어온다. 들어온다. 네. 말 안 돼도 됩니다, 여러분. 들어온다라고 생각하시고, 여러분들 리크루팅 하세요. 네. 그런 분들은 많아요. 나보다 훌륭한 사람들은 있을 거예요. 근데 내가 그 사람을 흡인하고 못하고 차이예요. 내가 그 사람을 내가 리크루팅 해내는가 못하는가 차이고, 그래서 애터미는 다 똑같아요. 별난 개보도 없고, 다 개보도 들어가면 다 비슷해요. 내 개보다만 뭐 특별한 것 같고, 뭐 이런 문제 있는 것 같고, 안 되는 것 같고, 그런 게 없어. 다 똑같아요. 왜냐면 우리 다 똑같은 사람이 아니잖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여러분들 이렇게 꼭 인지하시고, 생각의 차이뿐이라는 거. 그래서 스폰서 딱 붙어서 함께 된다, 된다, 된다 이런 식으로 미팅을 하셔야 돼요. 된다, 된다 식으로. 그래서 이렇게 애터미를 하시면서 여러분들이 그 주변 분들한테 힘들다, 어렵다 하면 애터미뿐만 아니에요. 근데 힘들다, 어렵다 하면 주변 분들 중에 9명은 관심 없고 1명은 좋아한대요. 아, 나 좀 힘들어, 나 어려워, 이러면 9명 관심 없고 1명 좋아한대요. 그렇지. 안 그런 거 같죠? 막 위로해주고 막 그럴 거 같죠? 아니에요. 관심 없대요. 힘들지 뭐 어떠지. 그리고 한 명 그 게다가 좋아까지 하네요. 내 힘들다니까. 그래서 여러분들 이렇게 여러분들이 꼭 성공했을 때 내가 비전이 되는 거예요. 누군가의 꿈이 되는 거예요. 내가 성공했을 때. 그래서 여러분들이 과거에 우리 다 과거 바꾸려고 지금처럼 살고 싶지 않아서 과거를 바꾸려고 다 애터미를 오셨잖아요. 그러면 우리 미래의 얘기, 우리 앞으로 어떻게 살 건지, 나는 앞으로 뭐 이렇게 해서 팀장 갈 거야, 이런 얘기를, 이렇게 해서 법무장 갈 거야, 국장 갈 거야, 이런 얘기를 하시면 되고, 여러분들이 먼저 말로 선언하셔요. 선언하셔야 돼요, 선언. 이런 것들, 말로. 말이라는 게 선언하기 위해 있는 거죠. 선언하시면 돼요. 나는 6월 16일 국장 갈 거야. 나 오늘 법무장 갈 거야. 23일도 6월에 법무장 갈 거야. 이렇게 선언을 하시면 돼. 이런 얘기만 하고 다니세요. 꿈 얘기. 네, 그러면 무슨 뭐 하길래 법이 된다고? 전혀 겁방이 될 수 있어요. 근데 얘가 정말 거짓말 같지 않은 거야. 눈이 막 또 레이저가 막 나오는 거야. 그러면 붙어야 사람 뭐 하길래 그래. 내가 이렇게 사람이 너무 차하지 않은 이상 붙을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선언하시고 이렇게 이제 판매사분들, 아직 판매사 안 오셨다면 판매사 갈 건데 누가 나랑 같이 갈 거야, 줄 서 빨리 이렇게 얘기하시고, 나 팀장 갈 건데 누가 나랑 같이 갈 거야, 빨리 줄 서. 네,
이렇게 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그걸 들은 옆에 분들이 움직이게 돼요. 나부터 움직이게 될 거고 옆에 분들이 움직이게 될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선언을 함으로써 이루어지는 것들이 굉장히 많다라는 걸 인지하시고 일어나지 않는 거에 대해 두려워하지 합시다. 네. 일어나지 않은 일에 대해서. 그래서 뭐 특히 직급이랑 갈 때 미팅하고 상담해보면 못 가면 어떡해요? 안 이러면 어떡해요? 이런 얘기를 일어났나요 우리가? 안 일어났죠. 못 가면 아직 일어나시라는데 미리 두려워해요. 그래서 그렇게 두려워하다 보면 그 염려, 걱정, 두려워하다 보면 계속 그렇게 살 거예요. 우리가. 그래서 이루어지지 않은 일 때문에 걱정하고 두려워하지 말고 우리가 내 입으로 뱉는 말이 앞으로 이루어질 말이에요. 그래서 말 안 내려줄 거라는 거.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렇게 말의 힘을 키우셔서 성공하셨으면 좋겠고 우리가 그 에터밀 암에 있어서 또 중요한 부분이 팀워크잖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 긍정적인 분들과 함께 어울리시고 긍정적인 얘기 많이 하시고 긍정적인 사람들과 힘을 뭉치세요. 제3의 법칙이라고 아세요? 제3의 법칙. 제3의 법칙 아시나요? 제3의 법칙. 이걸 꼭, 이걸 나눠드리고 마무리할 건데, 제3의 법칙. 제 얘기 오늘 혹시 빨랐나요? 아니요. 제3의 법칙 몰라요? 세 명이서 같은 얘기를 하면 그것이 거짓말이라도 진실로 된대. 그래서 우리가 세 명이서 이렇게 한 군데를 보면 이렇게 손가락질하면 그 주위의 분들이 다 모습이 있는 거 안 해요. 이렇게 다 이렇게 본대요. 그래서 우리가 애터미 할 때도 똑같아요. 내 파트너 세 명까지 나 포함 세 명까지 모이기가 쉽지가 않대요. 그렇게 세 명이 딱 모이고 나면 한 사람 한 명씩만 되려도 승수의 법칙을 정확히 배가 될 거예요. 근데 그 세 명 모으기까지 우리가 쉽지 않은 거죠. 그래서 우리 눈덩이, 눈사람 만들기 위해서 눈을 이렇게 모을 때 처음에 자꾸 막 이렇게 뭉개지고 삐져나오고 잘 이렇게 안 되죠. 그게 세 명 모으는 과정인 거죠. 근데 딱 눈덩이가 딱 이렇게 되면 그냥 굴리기만 해도 눈덩이가 이렇게 구부러서 커지잖아요. 그 원리인 거죠. 그래서 제3의 법칙, 여러분들이 긍정적인 분들과 함께 긍정적인 말을 하고 이렇게 얘기해 나가시다 보면 복제가 될 거예요. 나처럼 또 긍정적인 사람이 올 거고 또 긍정적인 사람을 끌어올 거예요. 흡인력으로. 그래서 여러분들이 불평, 불만을 늘어놓는 사람들과 어울리지 마시고 긍정적인 사람들과 함께 어울리면서 우리 조직 튼튼하게 이렇게 이끌어 나가야 되겠죠. 이렇게 긍정적인 말을 쓰시면서 튼튼한 조직을 만드셨으면 좋겠고 그래서 파워풀한 단어를 쓰시고 나부터 훈련을 하면서 더 프로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제 강의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그래서 제가 긴 내용을 이렇게